안녕하세요, 순혜쌤입니다. 이번에는 텃밭에서 자연물 놀이를 해보려고 해요. 텃밭에 가면은 꽃, 풀, 나뭇가지, 나뭇잎, 흙 등 다양한 자연물들이 있죠. 이 자연물들을 모아서 여러가지 만들기도 해보고요. 그림을 그리듯이 멋진 작품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먼저 준비한 재료를 보면 두둑을 만들면서 여기 흙 속에 있었던 돌을 모아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분리수거장에 있는 다 사용한 재활용품 용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텃밭 활동을 할 때 썼던 삽, 여기는 물뿌리개, 여기는 양동이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도구들을 이용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자연물 놀이를 한번 해봅시다. 자연물 놀이에 지금 준비된 건 뒤에 있는 흙과 지금 돌이 있어요. 다른 꽃이나 나뭇가지, 나뭇잎 등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선생님하고, 자, 우리 자연물을 채집하러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동이를 챙겨서, 자, 같이 한번 가봅시다. 선생님은 흙으로 케이크를 만들고 예쁜 색깔 꽃으로 꾸며주려고 해요. 그래서 떨어진 꽃잎이나 잡초 같은 게 있으면 이거를 우리 좀 채집하려고 하는데, 여기 노란색 꽃이 보이네요. 이거는 애기 똥풀이라는 풀이에요. 여기 애기 똥처럼 노란 꽃이 피죠. 그래서 이름이 애기 똥풀입니다. 자, 이거 몇 개 꺾어 갈게요. 꺾어 가봅시다. 애기 똥풀, 애기 똥풀. 이거는 애기 똥풀, 여기 엉덩이에 담아두고, 5월이 되니까 아카시아 꽃도 지금 활짝 폈네요. 3월, 4월에는 목룡꽃이, 흰 목룡꽃이 활짝 폈는데, 5월이 되니까 꽃은 다 떨어졌고, 잎이 커졌네요. 지금 이 나무는 목련이에요. 여기는 밑에 떨어진 꽃잎도 좀 주워 갑시다. 이거, 철규. 떨어지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민들레도 가져갑시다. 여기도 철쭉 분홍 색깔 철쭉. 꽃이 이제 거의 다 떨어져 가네요. 더 철쭉. 아카시아 꽃도, 지금 여기는 아카시아 나무. 이거는 아카시아 꽃이에요. 좋은 향기, 꿀 향기가 나요. 우리가 먹는 대부분 꿀, 아카시아 꿀 굉장히 많죠. 여기 아카시아 꽃에서 벌들이 꿀을 따다가 모은 꿀이 아카시아 꿀이거든요. 자, 이제 아카시아 꽃도 한번 장식에 써봅시다. 여기는 돈나물 같은데요. 자, 이것도 한번 써봅시다. 여기는 토끼풀이에요. 토끼풀. 나비가 토끼풀. 토끼들이 좋아하는 풀, 토끼풀. 토끼풀은 잎이 여기 세 잎이에요. 세 잎클로버. 간혹 가다가 네잎클로버. 네잎클로버도 잘하면 찾을 수 있겠죠. 이거는 토끼풀. 우와, 여기도 토끼풀 굉장히 많네요. 토끼풀. 자, 이게 토끼풀 꽃. 나뭇가지도 좀 가져갑시다.
이거는 쑥인가요? 잉모 있네요. 이 풀도 좀 챙겨갈까요? 이 소리는 하늘에 헬리콥터가 지금 날아가는 소리입니다. 저 헬리콥터가 잘 가네요. 와. 자, 도착했습니다. 자, 우리 준비한 자연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건 나뭇가지. 그 다음에 쑥처럼 생겼는 풀. 그 다음에 이대로 구워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우와. 빨간색은 철쭉, 노란색은 애기통풀, 흰색은 아카시아 꽃.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요리할 때 먹는 돈나물도 있고, 흰색깔에 이거는 토끼풀, 클로버 잎이 있는 토끼풀. 이렇게 채집해 왔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같이 한번 자연물 놀이 해봅시다. 선생님은, 자, 먼저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지금 네모 모양의 용기도 있고, 동그라미 모양의 용기가 있어서, 네모 모양 케이크, 동그라미 모양 케이크를 만들고, 이 꽃을 한번 장식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물을 좀 섞어서 이렇게 꼭꼭 누르면 모양이 잘 잡히겠죠? 이렇게 모종삽으로 주변에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낯은 플라스틱 용기에 흙을 채우고 여기 짠! 뒤집어 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우와! 케이크 모양이죠? 여기에, 자, 이렇게, 요 블랙컵에다가 또 흙을 채워서, 빤! 하면, 자, 이렇게 하니까, 우와! 케이크가 만들어졌고요. 자, 우리가 준비했는 예쁜 꽃으로 이렇게 마지막 장식을 하면 아카시아 꿀맛이 나는 여기 케이크 완성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네모 모양의 케이크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모 모양 케이크 콩. 여기다가 더 작은 네모 모양 이 올리면 6층 케이크가 됐어요. 여기에 더 작은 용기에 하나 더 위에 올리면 3층 케이크가 만들어졌어요. 우리 여기에도 이번에는 이 돈나물 한번 꾸며볼까요? 또 좋은 돈나물하고 이번에는 노란 색깔의 애기똥풀로도 꾸며봅시다. 토끼풀로 3층을 장식을 하고 돈나물은 여기 동그라미 케이크와 네모 케이크, 동그라미 2층 케이크, 그리고 네모 모양은 3층 케이크, 꽃과 우리 풀
나뭇잎으로 잘 꾸몄습니다. 이렇게 해서 맛있는 케이크 잘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저기 또 다른 재료로 뭘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돌, 나뭇가지 등이 있는데 뭘 맞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기차. 같아요. 선생님은 나비. 이거는 하트. 하트입니다. 사랑해요, 좋아해요, 하트. 하트. 맞나요? 자, 오늘 자연물을 재료로 해서 여러 만들기 잘 했고요. 자, 그럼 다음에 또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